예, 여당이 핀셋 증사라고 했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첫 예, 경제수석이죠. 조은동 수석. 이, 그 위에 털 아프지 않게 뽑아야 한다. 이 말이 기억나는군요. 예, 다른 뉴스입니다. 나흘 전 정부는 북한의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예, 오늘은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을 열자고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묵묵부답입니다. 정부는 기한을 열려 27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런 문재인 정부가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를 빼놓고 미국과 평화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취재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에 제안했던 군사회담이 힘들어졌다고 밝힙니다.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방부는 나흘 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오늘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27일까지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정전협정 64주년 기념일인 27일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만큼 27일까지는 군사회담 제안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 군이 회담 시한을 다시 연기해 준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